예,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금요일 기도회를 맞아서 하나님 빛이시다라는 큰 제목의 작은 소제목으로 예수 안에 가라.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대명제를 다뤘고요. 지난주는 오직 예수리도 안에서 오직 예수리도로 말미암는 희생제물 대신 예수리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는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19절 본문을 보시면요. 속하였다. 소속이죠. 어디 속해 있는가. 결국 보면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룹이 있고 또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된 자녀들의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빛의 나라. 골로새서에 보면 빛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나라에 속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빛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가? 오늘 특별히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처음부터 들은 것, 그 처음부터 들은 복음, 그 복음 안에 거해라. 특별히 우리가 복음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게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참된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어떤 영적 사회 가시는 분들 보면 뭔가 대단한, 뭔가 좀 다른, 특별한 계시가 있다. 자꾸 이런 쪽으로 우리 성도들을 변질시키고 자꾸 흔들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참된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야말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 그 사람이 빛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자꾸 변질되고 있어요. 뭔가 손에 만져줘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변질들 아니면 좀 더 율법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좀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하나의 어떤 율법주의 항상 이런 어떤 양갈래 길들이 순수한 복음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요수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다. 우리는 그냥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우리는 원래 아이덴티티가 죄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들, 그게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였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값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속에 악함이 있고 우리의 본질 속에 교만함이 있다는 거, 이걸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겸손하게 사셨던 그분의 삶을 힘써 지켜나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우리가 새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딴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뒤집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참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라고도 하고요,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도망 다녔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전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전세계에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려고 할 때,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힘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금요기도회와 중보기도회 때 통성기도를 합니다. 통성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처음 임하시면요, 우리가 마치 그런 거죠.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이 주사를 부르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감정 표현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이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아침 시간이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쟤들이 술을 마셨나 보다, 뭔가 취해 있는 것 같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낯설고 힘들어요. 더군다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는 게 훈련되어 있고 이성적인 판단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 어떤 술 취함 같은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저도 책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지만 하버드 대학의 공부법에 대해서 나온 걸 봤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가 1학년인데 그렇게 어렵대요.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고 읽어야 될 책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감히 감당치 못할 만한,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한 사례까지 나타난다. 근데 그 어지러운 어떤 시간들을 견디고 나니까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좀 더 쉽고 3학년 올라가면 좀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을 흔들어야 새로운 어떤 우리 뇌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다. 하물며 세상 지식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의 이성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할 때는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같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냥 하나님께 저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치해 주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그런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필요한 건 뭡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의지예요. 왜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데 침례 의미가 뭡니까? 이미 우리는 물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에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두려움을 느껴요. 아우, 내가 이성을 잃고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 그 혼란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빛의 나라에 거하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루다는 교회가 말씀 안에 우뚝 서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는 Living Sacrifice,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참으로 생명 진리되는 이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삶까지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겸손히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참으로 2021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통치하심을 맛보는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귀한 사람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